운동할래? 당연히 운동해야죠. 안녕하세요, 노승혜입니다. 예, 운동 처방하는 의사 나용숙입니다. 잘 먹고 잘 살자 강용숙입니다. 아, 요즘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요, 이 바깥 활동하기 싫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막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요. 거기까지만 먹을까요? 네, 또 달달한 디저트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, 박사님, 저 이대로 네. 괜찮을까요? 안 괜찮죠. 금방 살찌면서 당뇨병 오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. 제가 그렇게까지 고도 비만도 아니고 네. 아직까진 괜찮지 않을까요? 마른 비만이라고 있어요. 왜냐하면 살찔까 봐 식사는 안 하면서 캐러멜, 초콜릿, 포테이토 칩 이런 것만 먹다 보면 보기에는 말라 보이는데 복부에 내장 지방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른 비만이 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아, 내가 비만이 아니더라도 조금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요즘 운동 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.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처방전 주시죠. 날씨가 추워지면 잘 안 움직이죠.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, 밴드를 사용한 운동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밴드를 가지고 함께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네. 운동을 해볼까요? 하체 다음으로 근육량이 많은 등 근육을 우리가 시연을 보일 겁니다. 특히 당뇨병에는 반드시 근육 운동을 병행을 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밴드를 우리가 발에 예, 보시는 바와 같이 발에 걸고 적당한 길이로 밴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포인트는 절대 머리를 숙이지 마시고 등도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. 네. 그러면 허리도 아프고 근육의 자극이 제대로 가지를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자, 그 상체를 들고 특히 등을 꼿꼿하게 세워서 적당한 힘으로 처음부터 절대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. 천천히 조금씩 올려가면 되니까 자, 지그시 노젓듯이 당겨서 올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10번에서 12번을 한 세트로 해서 4세트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교수님, 저는 네. 왜 등에 자극이 안 오고 다리가 아프죠? 오늘은 등 운동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빼시고 팔로 등 근육만 느끼시면서 천천히 자 천천히 풀어보세요. 등에 근육에 힘이 가죠. 천천히 자 하나 천천히 늘리고 등의 힘으로 쭉 당기시고 자 등의 근육을 느끼시면서 천천히 풀어주시는 거예요. 자 등만 등 근육으로 당겨주시고 스탑. 이번에는 우리가 벤트오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부려서 몸을 구부려서 노젓는 방법으로 네.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한 길이를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. 고개를 절대 숙이시면 안 되고 등을 구부리셔도 안 됩니다. 등을 바로 세워주시고 고개를 들어주셔야 됩니다. 고개를만 들어주셔도 등이 앞바닥에 아마 서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거든요. 자, 여기서 노젓기 시작합니다. 자, 노져볼까요? 아니 근데 횟수에 막 연연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요 팔 운동이 돼요.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등 근육이잖아요. 그러니까 천천히 등을 이용해서 천천히 내리고 네. 다시 등의 근육을 느끼면서요 천천히 올리고 그러면 상체가 흔들리지 않죠. 등에 더 집중을 해서 네 그렇죠. 노를 저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실내에서도요 아주 손쉽게 네, 근육량을 키울 수 있는 밴드 운동 배워봤는데요.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하시고요. 저희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. 병원 갈래? 운동할래? 운동합시다! 운동합시다.